얇은 판 위에 몸을 싣고서 쏜살같이 내달리는가 싶더니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화려한 공중제비를 선보이는 이 스노보드. 네. 오늘 동계올림픽 완전 정복에서는요. 바로 이 스노보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스노보드가 취미가 아닌 동계올림픽의 종목으로는 사실상 다른 종목보다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죠. 네,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. 스키에 비해서 스노보드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게요. 언제부터인가요? 네, 스노보드의 그 역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. 좀 네. 정리를 해보면 1959년도쯤에 그 미국의 그 산악 스키 지역에서 스키 산악 지역에서 네. 사냥을 할 때 이제 스키를 타면서 네. 사냥을 할 때 스키가 이렇게 좀 눈에 많이 빠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거를 이제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널판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타던 게 이제 이게 스노보드의 역사가 됐다. 이런 얘기가 있고요. 네. 이제 본격적으로 스노보드가 이제 확산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제 경기화가 된 거는 네. 이제 79년도 후반에 이제 이렇게 대중화가 되면서 아하.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네. 이 스노보드가 동계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겠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좀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. 1998년도 일본의 그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스노보드가 네.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이 됐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지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게 된 게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 김호준 선수가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하프파이프 종목에 네. 처음 출전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. 네. 진짜 얼마 안 됐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우리나라로서는 뭐 이제 막 날갯짓을 그렇습니다.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렇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난달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 이상호 선수가 또 금메달 소식도 들려주고 굉장히 대단합니다.